선명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방문, 운주법, 추방문초, 우음제방 등네 가지 문헌에 다섯 가지 기록이 나와 있고요. 추방문 저자입니다. 17세기 말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7일 후에 위에 꼈던 껍질이 벗겨지고 맑게 되면 쓴다. 밥알이 뜬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노통이 필요합니다. 원주법 저자미상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운주법 두 번째 기록입니다. 청명, 불면, 변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익으면 맛이 좋아지고 세네다 두어도 맛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추방문초 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한문, 고문 이렇게 나와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청명주는께서 이른 봄에 술을 빚어 익혀야 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기름종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미상이고 1800년대 후기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청명절에 해서 이렇게 달아서 띄웠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모든 누룩을 만드는 방법은 삼복 사이에 밀한 마리를 정화수에 담가 붓거나 붓거든 찧어 어레미로 쳐서 피마자 잎에 드리워 달아서 띄워 써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